여기는 이제 철도 역사 안에 있는 이제 파크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철도 역사 안에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파크 골프를 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사례죠. 그래서 자투리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요. 운동을 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밭이 되죠. 풀밭이 되면은 인위적으로 관리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기도 좋고 관리도 쉽고. 그래서 지금 낙동강 둔치에 체육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정말 좋은 현상이죠, 그것은. 기차 타고 갈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철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좁고 길어요. 여기도 지금 좁고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유 공간은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는 그냥 파크 골프장 그대로 쓰면 돼요. 더 이상 손댈 일도 없는 거죠. 요 뒤쪽에 지금 요 창고 같은 건물이 옛날에 이게 롤러스케이트장이었어요, 이게. 우리 어릴 때 여기서 롤러스케이트장 탔다고. 농협에 비료 창고 하는 것 같은데. 비료 창고는 저 위에 또 있고, 농창은 따로 있고, 하여튼 여기에서, 제 기억이 보풍동에서.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건널 때 전부 기차로 무단 횡단해서 봤다고. 참, 못살때 추억이죠, 이게. 전부 담 타놓고 그래 다녔다니까. 지금 여기 아마 고물상 하고 있을 거예요. 목재서는 없어졌죠? 옛날에 목재서 여기 목재서 있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탐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창고가 하나 인자로 변형한다. 조금 경관에 아쉬운 거는 앞에 이렇게 골프장이 있으니까, 그죠? 조금 아쉽죠, 이제. 그죠? 요게 좀 없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요 창고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밖에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도로가에서 보면은. 예. 선이 좀 틀어지고. 선이 틀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차역의 주제곡은 안동역에서, 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기차 길렵 오막살이. 이런 주제곡을 몇 개를 딱 틀어주는 거지. 기차와 소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아까 모든 안내 멘트는 기차역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 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맞아. 홍익회. 홍익회. 홍익회 들어가. 그래서 기차를, 관광열차를 운행하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옛날 홍익회 아저씨가 물건 파는 것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각기우동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전라도 곡성에서 증기기관차 운행할 때 홍익회 아저씨가 물건을 파는 거예요. 모자 빼딱하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변에 저렇게 이제 펠리시아 호텔 집을 또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스카이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정동호 시장님께서 강변에다가 둔치 공원을 만들면서 아파트를 짓지 않았는 거예요.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주 잘한 거죠. 서울의 강변에 가면은 한강 옆으로 전부 뭐예요? 아파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파트 벽으로. 그렇죠? 근데 안동은 어떻게 돼요? 요 양쪽에 몇 군데만 그렇지 중앙은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고. 그래서 지도자의 한 사람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요 자투리 땅 가지고 파크 골프장 잘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제가 같이 생활했었거든요. 기차가 지나가면 방구들이 덜멍덜멍거려요. 그냥 기차가 지나가면. 예.
나 여기도 살았고 저쪽 건네도 살았고. 네. 예.